우리 이제 그 삶을 살다 보면 희노애라, 기쁘기도 하고 분노도 나고 슬픔도 있고 환희도 있고, 이게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기쁘셨으며 무엇 때문에 슬픔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자녀가 근심, 자녀가 기쁨, 이런 것들을 안겨준다는 것이에요. 사실 자녀가 주는 그 기쁨 정말 크죠. 다른 것보다 자녀가 안겨주는 그 가슴 아픔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리고 또 쓰린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첫 번째는 부유한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유할 때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근데 그 부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유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아멘. 영혼이 줄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부유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영혼의 부유함이 있을까요? 아니, 영혼의 부유함뿐만 아니라 다른 그 놀라운 축복도 함께하는 그 길이 있으니, 요한 3서 1장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 자녀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 진리로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진리를 지킬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진리를 지키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진리를 지키는 자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 지킨다는 자체도 기쁨이지만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해 보니 진리 안에 거하여 받는 축복, 부유한 자들 너무 좋죠. 그냥 그 신앙이 다 말라버리고 삶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 그런 자녀, 풍성함이 하나도 없고 항상 무엇인가 막 긁어대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으며, 항상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말씀, 모든 게 충만하다면 얼마나 부모의 그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 것을 아시잖아요.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다섯 번째 곧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도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계명, 곧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순종한, 곧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누린다. 아주 형통한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공경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동사지요, 공경하다. 그런데 이 명사형은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베드 동사형은 무엇이냐면 영광 돌리다, 공경하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하는 그 공경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잘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분투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칭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함이 없습니다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자녀들이 취할 태도는 부모의 잘못을 드러내고 흉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노아의 아들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렸고 함은 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왕 지나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카페트 영광을 돌려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듯이 내 부모도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근데 실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막 드러내는 그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실수를 덮었던 샘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효도한다는 것은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내려놔야지 그것이 공경이며 효도인 것입니다. 아니, 야곱의 그 아들들은 사실 그 다투고 뭐 팔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그 일들이 왜 왔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다고. 편애. 왜 유독 요셉만 그렇게 좋은 옷 입히냐고요. 왜 요셉만 이렇게 막 봐주고 다른 형들은 막 내버려서 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막 요셉을 팔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또 기근 났을 때 막 서로 만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보세요. 그들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빚어놓은 형제 간의 비극, 그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도 아버지가 괜히 나 이렇게 형들보다 다르게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아버지를 여전히 존경해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그 아버지 그 씀씀이의 그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 효도는요, 그 어른들, 효도는요, 그 부모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자는 결코 효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부모에게 공경 곧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이, 그 명예가 혹시 실수할 때 할지라도 그것을 덮으면서 이해하면서 막 그것을 잘 감싸면서 용서하면서 나가는 이러한 효도 속에서 부모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시니 더 기쁨이 배가 하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 자신이 그 효도를 받아서 기쁘고 인정함을 받으니 기쁘고 막 아버지 하나님 대하듯이 막 그렇게 정성을 다하니 기쁘고 부모님 어미로운 것처럼 그냥 존중하는 것을 보니 그 기쁜데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실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를 갖다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니 부모님이 그 모습 보며 기쁘고 또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 길. 계명 중에 사람에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니 그 공경의 지킴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잘 되는 것이죠. 충성하고 순종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좀 이거 괜찮다 이 정도면 이렇게 좀 자평할 만한 그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아쉽나요? 예, 아무튼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그 열매를 거두었거나 거둬가는 그런 길에 있기도 하며, 어떤 분들은 하다가 그냥 이 사교를 지나고 5월달 지금 열매치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의 사다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죠. 아, 사다리에 오르는데 이게 손 넣고 어떻게 올라요? 안 되잖아요. 손을 빼고 잡고 올라가는데, 오르기 위해서는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전진해야지 어떤 목적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손을 늘어뜨리고 게으르게 해서는 그 인생이 안 되고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진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고 늘어뜨린 자는요, 일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게으른 자는요, 천국 문 앞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게으른 것은 악한 거래요. 이것은 죄래요. 지금 이 책만 맞는 자가 무슨 누구를 죽이거나 뭐 훔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단지 게을렀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거예요. 자기의 그 해야 될 그 소명의 길을 갖다가 그냥 덮어둔 거예요. 에이, 괜히 해가지고 그냥 일을 만들지 말고 또 이래다가 주인 뭐 속상하게 만드는 거 그냥 놔두자. 그냥 대충 이러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기를 이걸 악이라고 해요. 악이라고 그래요.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해요. 악. 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아니, 이 게으른 그런 삶은요, 죄고요. 이것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줘요. 아니면 천국에서 받아들여줘요. 이 부모도 이것을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아, 자기 그 방을 치우나 책상을 치우나 다른 거 하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거 자기 아까름을 하기 위해서 공부 좀 하라는 거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간단한 것도 전혀 안 해요. 항상 어지럽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해결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캥거루가 되는 거예요. 캥거루 뭐냐면요, 이 엄마 뱃속에 캥거루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20이 되고 30이 되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캥거루같이 그 안에서 그냥 부모의 그 안에서 자기는 할 것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부모 세대는, 어른 세대는요, 한 사람도 게으른 자가 없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부모 세대와 어른 세대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이 보릿고개 이거 넘어가자 이거죠. 너무 힘들다 이거죠. 내 자신도 힘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거 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잘 살아보자 이것이 있었어요.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자 이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분야면요 가득 차요. 막 창문 있으면 창문에 막 그렇게 막 그냥 귀를 기울이고, 다른 교사 한다 그러면 또 다 가서 여기 가고 저기 가면 붕붕해마다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말씀 사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낮, 저녁 네 번씩 모였어요. 네 번씩. 그래도 그 자리마다 꽉 차고 대순대로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을 갖다가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의 그 어른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 목표를 교회에 있든 어떤 세상에 있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두 가지를 딱 컴바인 시킨 게 있어요. 잘 살아보세, 잘 믿어보세, 요 운동을 벌인 분이 있으니 1962년도에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난 농군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게으른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세법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정직한 그 열매를 거두고, 또 신앙도 잘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 그 운동을 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전 세대가 부지런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다 말아먹는 세대. 아, 부모님은 다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아이고 이 땅이 주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놀다가 다 말아먹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김명기 장로님의 그 다음 세대 아들의 이름은 김평일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또 제대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분명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 확실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책은 자기 아버지 또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며 또 자기의 결단이 서려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는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제청하신 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런 그 방향인 7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역사의 동상이 되자. 둘째, 우리는 시대의 등불이 되자. 셋째, 우리는 판단의 저울이 되자. 넷째, 우리는 문화의 발판이 되자. 다섯째, 우리는 선악의 거울이 되자. 여섯째, 우리는 지식의 채찍을 가자. 일곱째, 우리는 신앙의 불길을 일으키자.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수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면 윤리를 되찾아 부모님께 효하고 살자. 이게 첫 번째 생활이에요. 만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생활수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게 하자는 것이에요. 말하고 바꾸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하자는 거예요. 게으른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게으른 기독교는 이런 것은 성경이 없어요. 실제는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게으른 기독교인,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게으를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하고 게으름인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어요. 다 나태, 다 나태. 어서 듣긴 들었고 세례는 뭐 어떻게 그냥 성의 없이 받았고 그래서 크리스천인 줄 알아요. 어디 등록했으니까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농군학교는요, 그 다음 세대는 잘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 부지런함이 게으름으로 바뀌거나 그 이런 업적들이 다 그냥 그 다음 세대가 막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저 허단 그 구름 같은 증인들로서 그 계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 효자, 효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한 분인지 몰라요. 천지를 갖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또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의 백성들,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갖다가 자세히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아주 그냥 좋은 곳으로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는 일, 채워주는 것. 그것도 풍성하게, 가득 차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막 그러면요, 약속 안 되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채워주는 것, 우리 쓸 것이 채워주는 것. 구하세요,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 하나님께서 확 부어준다고 일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갖다 펼쳐나가시는데 아들이 그 싫다고 했어 봐요. 우리가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 이 아버지의 그 부지런함을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닮았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 전 세대만큼만 해보세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 일 안 해요. 이 미국에서도 청년 실업, 또 이제 그 한국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있잖아요. 하, 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좀 한국에도 지금 다민족이 들어와서 뭐 몇십만 명이 지금 그 일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이 사라졌다니까요. 나태가 되니까요. 게으리 되니까요. 정신이 정말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창의적인 일을 안 하는 것이에요. 선배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꽃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 게으른 것, 나태하는 것, 그냥 군벵이 같이 사는 것, 이거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런 세대가 있는 그 사회는요 암울한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집에 있으면 이거 정말 속 썩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배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매일 선배들 막 못지않게 막 하려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떤 헌신의 영역이 있으면 너무너무 막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 선교지에서 아주 어려운 선교지예요. 30몇 년을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선교사님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힘들대요. 옛날만큼 그런 그것을 선교에 그런 그 헌신 또는 그 선교사의 그 어떤 그 이름이 갖고 오는 그런 그 뭉클함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너무 좀 드라이하다는 것이에요. 그 창의적인 일, 개척하는 일, 막 깊이 들어간 일, 막 헌신적인 일, 죽기 살기를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좀 찾기는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됐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 교회 쪽이나 선교 쪽이나 또 나라나 사회나 가정이나 이런 것이 막 들어와 있어요. 이거 이제 떨쳐내야 돼요. 이런 게으른 자녀가 가정에 있는 것은 골칫덩어리.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헌신도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열정을 내는 그런 청년 세대, 이 교육받는 세대가 그냥 복지나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힘을 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변치 않는 목표잖아요. 잘 사는 것도 이것은 변치 않는 목표잖아요. 우리가 뭐 잘만 먹으면 됩니까? 잘 살아야지, 정의가 있어야지, 공의가 있어야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그 재물만 늘어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겐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얼마나 그 전 세대가 기쁨이 되고 흐뭇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참 이게 마음이 좋겠어요. 현재 계신 부모 또 이 어른 세대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살리고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면 우리도 가야 될 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셔서 각가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헌신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손 주머니에 놓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손 빼서 잡고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만들어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정말 영육간에 강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놓는, 부모에게는 기쁨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보람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분별하는 자녀가 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이거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예,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도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상담한 사람이 있고 또 신방한 사람이 있고 신방도 다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더 이렇게 만나는데요, 그 케이스마다 다른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개업을 하는가, 위로가 필요한가, 또 어떤 분은 와서 또 힘든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 또 무엇을 갖다 찾는 자들, 많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말씀이 또 이게 적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도요
이 효도가 적합해야 돼요. 이 효도는요, 부모 중심이 돼야 되지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뭐 심을 때 여름에 뭐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솎아 놓을 때, 추수할 때, 그것을 저장할 때, 뭐 팔 때, 그것을 뭐 먹을 때, 그때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마치지 못하면 이건 너무 그 가정에 힘든 버거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할 때도요, 이 때를 맞춰야 돼요. 효도의 중심이 부모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자기 중심이 돼요. 아니, 효도는 협조도 안 하는 자도 있지만요, 돌보지 않은 자도 있지만, 돌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돌보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한 시간,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부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라는 글을 보시고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으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예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까, 아동들의 심리는 어떨까, 아이들을 어떻게 살필까, 책이요 수백 권, 수백 권, 수천 권이에요. 어떻게 잘 효도할까, 그 책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들의 심리가 지금 어떨까, 그 연구하는 거 봤어요? 어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효도는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였어요. 부모님들의 시간 다 우리를 위해서 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썼어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늙으시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 그때 누가 돌봐줘요? 누가 헤아려요? 누가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품어주고
예, 여기 한번 기대 보세요. 아,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한 달이라도 내 방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는 거 했다가 말았다가 뭐 마음대로 마음대로 예배가 헌신이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도 우리가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효도해야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나는 효도했네 나는 됐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떨 때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게 되고 그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도 있으니 그 효도가 약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고 체험되는 것이에요. 체험되는 것이에요. 와, 그런 그 계명의 순종이 공경의 그 계명들이 자기에게는 체험되어지고 자녀는 복받게 되고 그것의 기쁨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전을 할 때 우리 부모는 기뻐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태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부전하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부모도 기쁘고 사회도 교회도 새로운 부흥과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라 맞아준 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뭘 언제 어떤 칼라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해결해서 부에게 정말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이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온 가족의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고 또 더 크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